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김광택 호남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오세요. 네, 먼저 대학일자리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청년 실업 문제는 네.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2018년 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은 OECD 회원국 중에 35개 회원국 중에 30위로서 아주 낮은 편입니다. 네.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대학이 힘을 합해 대학 내에 일자리 센터를 설치하고 이 일자리 센터가 우리 학생과 지역 청년들의 진로와 취창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호남대를 비롯해서 전국에 101개의 대학 일자리 센터가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네. 학생들의 취업률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텐데요. 이 소개할 만한 프로그램이 있다면요. 예, 저희도 약 20개의 진로와 취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그중 한 가지를 소개하면 해외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해외 취업 올패스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우리 대학 학생뿐만 아니라 인근 대학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학생들이 이제 취업 능력을 배우게 되는데 영어 인터뷰라든지 또 영어 면접 스킬 또 영어 토론 뭐 영어 자기소개서 등 교육을 받고 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은 해외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우리 지역 청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합니다. 올해 2학기부터 또 심화 과정을 모집할 계획인데요. 많은 참여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요즘 화두죠.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제도들의 변화가 취업률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아, 예. 참 어려운 질문이군요. 네. 예. 사실 OECD 회원국 35회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멕시코 네. 다음으로 깁니다. 심각하죠. 사실은 독일 근로자의 1.6배에 해당되는 근로시간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근로시간 단축이 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을 통해서 일자리 나눔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 좋은 측면에서 보면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켜서 소비를 촉진시켜서 새로운 일자리를 네.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또 영세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 비용 증가로 고용을 회피해서 고용이 떨어질 거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올해 16.4%의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네.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많은 걱정이 있었는데요. 네. 다행히 그런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10.9%의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있는데 고용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고용률이 이렇게 그래도 계속 하락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화두가 됐는데요. 이 광주 전남 지역 취업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예, 전국적으로 작년 동월에 비해서 0.1% 고용률이 하강을 냈습니다. 네. 예, 광주의 경우도 0.1% 감소했습니다. 전남 지역은 다행히 0.1% 작년 동월 시기보다 네. 고용률이 증가했는데요. 아, 네. 문제는 청년 고용률입니다. 우리 지역 청년 고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매년 3 내지 4%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후반기 들어서 광주 전남 지역의 고용 현황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뭐 구체적인 자료가 아직 안 나와서 네. 광주 고용청 발표에 따르면 광주 전남 지역의 고용
예상은 서비스업 위주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현대차 광주 공장 투자가 확정되면 이 일자리 창출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세부 사항을 논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원청 기업과 하청 기업 간의 상생 모델을 개발하고 적정 임금을 통해서 경쟁력이 확보되면 연간 10만 대의 차량 생산을 통해서 약 12,000 개의 직간접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우리 지역 일자리 창출하면 에너지밸리 사업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이것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에너지밸리 사업은 한전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광주 혁신, 광주 나주 공동 혁신 도시 인근에 약 500개의 에너지 기업을과 이제 연구소를 유치한 사업인데요. 네.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약 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 4월 달에 이미 벌써 31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하겠다는 협약을 한 상태이고요. 네. 이제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채용에 좀 막힘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럼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는 이런 기업들과의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역할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청년들과 상담도 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그 학생에 가장 필요한 컨설팅을 통해서 본인의 역량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맞춰서 취업 발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까지 이렇게 직접 상담과 컨설팅을 하시면서 실제 취업과 연결된 학생들도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대학은 지금 각 학과별로 취업분교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래서 학생 개개인의 성향이라든지 역량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과 맞는 학생들을 추천을 해서 추천이 성공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올 1월 달에 대학 정보 공시에 각 대학별로 취업률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저희 호남대학교가 광주 전남 5천 명 이상의 재학생이 있는 대학에서 취업률 1등을 달성한 성과를 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네. 지금까지 김광택 호남대 대학 일자리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